마찬가지예요. 오세린 씨, 저 돌아왔어요. 상황은 어떤가요? 미래 씨?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시다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무리를 하신 거예요. 비켜주세요. 지혈을 시도해볼게요. 유아나영, 아까처럼 치유 능력을 쓸 수는 없나요? 무리예요. 아까 이해에게 쓰느라 피를 먹게 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만 옆구리에 찢어진 상처까지 완치하기는 어려워요. 미래야! 정신 차려, 미래야! 추워. 어지러워. 은하 씨는요? 은하 씨는 어디에 계시죠? 여기 있어. 살짝 빈사 상태지만 버틸만해. 빈사 상태인데 버틸만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에이, 다들 비켜봐요. 좀만 더 쥐어 짜내 볼 테니까. 하지만 완치는 무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내게도 유아나 씨 같은 능력이 있었다면. 하지만 난 빼앗는 것밖에 할 줄 몰라. 그렇지 않다, 결코. 네가 낫게 한 사람도 있다. 미래와 은하를 믿자. 반드시 일어날 거다. 민수현 학생, 위상 능력자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수배해주세요. 아, 네. 이거 잠깐만요, 민수현 학생, 수배를 멈춰주세요. 감찰관님? 갑자기 왜요? 이제 막 전화하려는 참인데. 무시무시한 아기가 느껴져요. 서피드예요. 그녀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시내의 병원으로 향한다면 우리를 쫓아온 서피드가 시내를 습격할 거예요. 이러면 토벌팀을 요청한 것도 의미가 없어요. 녀석이 우리를 쫓아 시내로 이동한다면.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모두 리버스 휠에 탑승해주세요. 리버스 휠은 초고속 이동이 가능한 비행정이에요. 단기간이라면 서피드의 추격도 따돌릴 수 있겠죠. 리버스 휠 안에 있는 간이 설비로 최대한 버티면서 유하나양이 치유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뭐? 알았어요. 저도 최대한 빨리 회복해볼 테니까. 리버스 휠... 왜 그러세요, 캐롤 씨? 리버스 휠을 최고속도로 몰면 독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마침 이번 임무가 끝나는 대로 저는 사냥터지기 성측에 의료지원을 가기로 했거든요. 단숨에 독일로 이동해 거기서 치료해보죠. 그곳이라면 의료 설비가 충분하니까요. 느껴져요.